윤심덕이 27살이 되던 1924년 누군가가 윤심덕을 불쑥 찾아옵니다. 윤심덕을 찾아온 사람들 다름 아닌 윤심덕의 가족이었습니다. 어? 가족들이 찾아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윤심덕 아버지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불쑥 윤심덕이 있는 경성에 찾아온 겁니다. 어. 그리고 아버지가 윤심덕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본 유학도 다녀왔고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한 겁니다. 어? 윤심덕의 아버지는요, 딸이 여기저기에 초청공연 다니고 여왕으로 불리며 그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떼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하시지.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인기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생활비 높기로 소문난 경성에서 윤심덕은 갑자기 네 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형 가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지금 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이 기간, 그 기간도 힘들 텐데 이제 어깨에 짐이 더 얹어진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자기의 그 희망하고 멀어지는 그런 현실이니까. 효심이 지극했던 윤심덕은요, 무대에 선 것 외에 시간 강사 일은 물론이고요, 틈틈이 음악 개인 교수 일까지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부모님과 미성년인 두 동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윤심덕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갔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윤심덕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또 스쳐 지나가네요. 아. 모두가 자신을 힘들게 할 때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또 자신의 이야기를 우직하게 들어줄 사람, 바로 김우진이었습니다. 김우진도 졸업 후에 조선으로 돌아와 윤심덕과 간간이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윤심덕은 김우진을 만나기 위해 곧장 목포로 향합니다. 왕복하면 꼬박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심덕은 자신의 그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김우진을 보기 위해 목포까지 달려간 겁니다. 김우진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 윤심덕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김우진도 가족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웠거든요. 김우진은 졸업 후에도요, 도쿄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것처럼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우진은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 그 반대로 극작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김우진은 아버지가 정해준 짝과 19살에 결혼을 하고 곧바로 유학을 떠난 터라 이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동행했다. 네. 윤심덕과 김우진은 서로를 위로해주며 밤새 취하도록 술을 마셨고 이내 깊은 관계가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생각한 전개가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 1920년대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1920년대는 조선에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유연애라고 하는 개념, 자유연애가 이제 쭉 퍼질 때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부모가 짝지어준 강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도덕하고 사랑으로 맺어진 자신들의 관계가 훨씬 더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는 결혼했지만 나는 결혼한 게 아니다. 근데 요즘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네요. 그러던 1924년 슈퍼스타 윤심덕의 뜻밖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은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었는지 기사를 한번 보시죠. 김우진? 윤양에게는 실로 유력한 혼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윤심덕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심덕의 결혼 소식은 삽시간에 쫙 퍼집니다. 자, 윤심덕과 혼담이 오고 간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윤심덕과 혼담이 오간 남자의 정체는 김홍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김우진은요? 김홍기를 누가 이렇게 소개해 준 건지 궁금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윤심덕이 김홍기와 만난 건 윤심덕 부모님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윤심덕의 나이가 27살이었거든요. 어우, 당시로서는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난 네. 노처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심덕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김홍기를 몇 차례 만났는데 그게 기사가 된 거예요. 아, 그냥 스캔들이 난 거네요. 그 보통 이제 만인의 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기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누구인가의 어떤 한 사람의 짝이 된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그 시기만 해도 여자 가수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결혼을 발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좀 약간 위험한 자기 인기에 위험한 일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효심이 지극했던 윤심덕 부모님의 바람대로 재력과 김홍기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윤심덕의 거절로 혼담은 취소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윤심덕의 마음 속에는 일편단심 김우진 뿐이었던 겁니다. 한바탕 소동은 끝이 났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으며 윤심덕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악가로서 윤심덕이 설 수 있는 무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1924년 11월 윤심덕은요 자신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별한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조현미 씨, 이때 네. 윤심덕이 도전한 일 무엇이죠? 라디오 DJ였어요. 라디오 DJ? 그러니까 그것도 최초였죠. 조선 총독부에서 경성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시험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윤심덕이 라디오 DJ로서 도전을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윤심덕의 라디오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윤심덕이 워낙에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됐어요. 또 윤심덕은 라디오에서 아주 정통 성악보다 대중과 좀 더 접점이 있는 세미클래식을 주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윤심덕이 이때부터 레코딩을 취입을 해서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윤심덕은 대중 가수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거죠. 연예인이네요. 성악가, 라디오 DJ, 그리고 대중 가수 윤심덕까지. 윤심덕은 최초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게 됩니다.